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쿠션 리뷰를 해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어요. 이제 날씨도 좀 따뜻해졌고, 기온도 올라갔고, 건조함도 많이 사라졌으니까, 화장품 회사에서 굉장히 보송하고 매트한 마무리감의 그런 쿠션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중에 세 가지 쿠션을 준비를 해서 여러분과 함께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 준비한 세 가지 쿠션은 클리오의 킬커버 앰플 쿠션과 루나의 프로트엑스 커버 쿠션, 그리고 에스쁘아의 테이핑 쿠션인데요. 사실 세 가지 제품 모두 다 저는 이벤트로 받아본 제품이에요. 하지만 제가 최소 2주에서 최대 한 달까지 꾸준히 얘네들만 사용을 해서 화장을 해본 후기와 뭐 장점, 단점, 얘네의 밀착력은 어떤지, 지속력은 어떤지, 피부 표현은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영상 시작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쿠션은 클리오의 킬커버 앰플 쿠션이에요. 저는 2호 란제리 컬러를 사용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 앰플 쿠션이 4가지 컬러로 나오는데 2호가 그중에 가장 밝은 걸로 알고 있어요. 얘는 열어보면 이렇게 까만색 퍼프가 들어있는데, 이 퍼프가 굉장히 보들보들하고 포실포실한 느낌으로 탄성이 되게 좋아서 이 커버력이 높은 쿠션을 고르고 얇게 전체적으로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제가 포니이펙트의 쿠션에 들어있는 그 까만 퍼프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거랑 느낌이 되게 비슷했던 퍼프예요. 얘는 컬러를 보면 굉장히 옐로우 베이스에 사실 딱 열었을 때 아, 내 얼굴에 좀 어두울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컬러예요. 저는 보통 핑크 베이스를 좋아하고 아니면 아이보리 컬러의 화사한 베이스를 좋아하는데 클리오의 앰플 쿠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화사한 느낌보다는 차분하게 톤을 정리해주는 그런 느낌으로 발리더라고요. 얘는 쿠션이 굉장히 폭신폭신하고 설렁설렁하게 얽혀있는 느낌으로 그 살짝만 눌러도 푹 들어가는 그런 느낌의 쿠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클리오 앰플 쿠션을 사용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양 조절이겠죠. 킬커버라는 이름답게 커버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커버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지속력도 굉장히 높은 편인데 얘가 마무리감이 굉장히 매트하거든요. 근데 저는 피부가 건성이어서 그런지 이 매트한 마무리감이 살짝 부담스럽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렇게 겉은 매트하게 딱 잡히는데 속이 건조해지는 느낌?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아주 건조한 볼 쪽에 약간의 들뜸이 있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또 제가 사용해본 결과 얘는 피부에 컨디션을 굉장히 많이 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피부에 요철이 좀 있거나 피부결이 거칠거나 이럴 때는 얘가 완벽하게 커버가 되기보다 이런 요철이 있고 각질이 있는 부분에 살짝 들뜸이 있는 느낌이 있었어요. 또 커버력이 높은 제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두껍게 발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사용해봤던 마몽드의 파우더 커버 쿠션인가? 그거랑 굉장히 느낌이 비슷하게 약간 파우더가 함유된 느낌으로 얼굴에 도톰하게 올려주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건성이신 분들이 이 제품을 사용하고 싶다면 저는 꼭 펄베이스나 수분베이스와 함께 사용하는 걸 되게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저도 얘를 사용할 때는 꼭펄 프라이머나 펄 베이스를 함께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은근한 광채가 나면서도 완벽하게 커버가 돼서 되게 매끄러운 피부처럼 표현이 돼요. 하지만 건성인 제가 얘를 단독으로 썼을 때는 약간 피부가 푸석해 보이는 경향이 있고 살짝 메이크업이 들뜨는 느낌이 있었어요. 킬커버 쿠션 같은 경우에는 밀착력이 좋은 편이에요. 얘가 살짝 도톰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아주 살짝 묻어나오는 그런 느낌은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클리오 킬커버 앰플 쿠션 같은 경우에는 건성이신 분들보다는 기름이 많이 나오는 지성이신 분들이나 아니면 굉장히 높은 커버력을 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쓰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준비한 제품은 에스쁘아의 테이핑 쿠션이에요. 저는 아이보리 컬러를 사용하고 있고, 아이보리 컬러는 정말 상아색 느낌의 컬러로 기존에 17호에서 21호 정도 사용하시던 분들이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원래 에스쁘아의 모든 파운데이션 제품들은
포슬린 컬러를 사용하였는데, 사실 포슬린 컬러는 저에게 반톤 정도 밝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이보리 컬러는 그렇게 뜨지 않고 정말 차분하게 착 달라붙는 그런 느낌으로 사용을 할수 있었어요. 얘도 이렇게 열어보면 그냥 이런 에어퍼프가 들어있어요. 사실 그렇게 큰 특징은 없는 것 같았어요. 얘는 굉장히 특이한 게 이렇게 열어보면 우리가 흔히 아는 쿠션 타입이 아니라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꾹 누르면 여기서 이렇게 액체가 나와서 퍼프에 묻는 그런 느낌으로 쿠션이라기보다는 파운데이션에 조금 더 가까운 느낌의 그런 쿠션이었어요. 에스쁘아 테이핑 쿠션의 최대 장점은 정말 얇게 발린다는 거예요. 제가 사용해본 그 어떤 파운데이션, 쿠션, 베이스, 뭐 어떤 제품들 중에 가장 얇게 발리는 제품은 바로 이거였어요. 근데 그렇게 얇게 발리는 만큼 커버력은 조금 떨어지는 편이었고, 지속력은 그냥 보통인데, 이렇게 무너지거나, 그런 들뜨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피부에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느낌으로 나중에 이렇게 없어지더라고요. 얘도 굉장히 보송한 마무리감을 가지고 있는데, 쿠션 자체가 엄청 얇게 발리다 보니까, 그게 보송하긴 해도 건조하다는 느낌은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피부에 올렸을 때, 일단 피부에 아무것도 올리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가벼운 느낌이 들어서 저는 그 느낌이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원래 내 피부가 되게 매끈한 것처럼 커버력은 없지만 내 피부 자체가 피부 결이 되게 매끈하고 보송한 것처럼 표현해주는 그런 제품이라 커버력이 높지 않은 굉장히 가벼운 제품을 찾으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딱히 피부 컨디션을 크게 타는 느낌이 없었어요. 그래서 언제 발라도 그냥 저냥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언제 발라도 비슷한 피부 표현이 나오는 그런 제품이었어요. 밀착력이 진짜 좋고 엄청 가볍고 얇게 발리기 때문에 부드러움이 거의 없었어요. 약간 뭐랄까, 로션을 피부에 흡수시키는 그런 느낌으로 되게 얇게 이렇게 딱 달라붙게 발리기 때문에 밀착력은 이세 가지 쿠션들 중에서 얘가 가장 좋았어요. 아, 단점이 또 하나 있는데 이 플라스틱 커버가 잘안 눌려요. 잘안 눌리고 너무 세게 누르면 얘가 좀 부러질 것 같고 그래서 양 조절을 하기가 살짝 어렵다는 거? 그게 조금 단점이었어요. 마지막으로는 루나의 프로투엑스 커버 쿠션을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호수가 따로 없었어요. 이렇게 열어보면 얘는 퍼프가 진짜 특이해요. 기존에 에어 퍼프 같이 생긴 거 안에 실리콘 퍼프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땅땅한 느낌으로 발리고 폭신한 느낌은 전혀 없는 그런 퍼프예요. 그래서 얘를 사용할 때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 이렇게 실리콘 퍼프를 빼서 실리콘만으로 사용해도 된다 했는데 사실 제가 여태까지 사용해본 실리콘 퍼프들은 다 되게 별로였거든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크게 장점도 없고 단점도 없고 굳이 이거를 여기서 꺼내서 써야 할까? 그런 느낌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2층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위에 있는 게 픽서밤이에요. 그리고 이 아래를 열면 이렇게 쿠션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쿠션으로 얼굴 전체를 커버를 해준 다음에 위에 픽서밤을 얹어주면 조금 더 지속력이 오래가는 그런 효과를 만들려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얘는 컬러가 좀 화사한 편이에요. 그리고 쿠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옐로우빛이 감도는 아이보리 컬러로 제 피부에서 딱 적당하게 아주 살짝 화사해지는 그런 정도의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픽서밤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 있는 쿠션보다는 컬러가 조금 어두워요. 그리고 조금 더 옐로우 베이스의 느낌으로 얘는 이제 얼굴 외곽 같은 데 바르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톤 다운돼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얘도 커버력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사실 커버력은 이거랑 클리오의 앰플 쿠션이랑 거의 비슷한 정도? 엄청나게 커버력이 높고 지속력도 엄청나게 좋았어요. 클리오의 앰플 쿠션 같은 경우에는 지속력이 좋긴 한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런 데가 들뜬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게 전혀 없이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처음에 화장을 한 것처럼 그대로 화장이 얼굴에 딱 붙어 있는 느낌이었어요. 코 옆에 끼임도 없었고 무너짐도 거의 없었어요. 거의가 아니라 전혀 없었어요. 얘도 파우더리한 마무리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두껍게 발리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얘는 두껍게 발린다고 해서 엄청 건조하다거나 그런 느낌은 별로 없었고
그냥 물 올렸다. 내가 화장을 했다. 딱그 정도 느낌의 두꺼운? 저는 이 제품이 앞에 나왔던 두 가지보다 더 좋았던 거는 진짜 피부가 엄청나게 안 좋을 때 사용해도 완벽하게 매끈한 피부 표현을 해주는 거였어요. 제가 한번 밤을 새고 피부에 막 엄청 뭐가 많이 난 상태로 심지어 전날에 화장도 제대로 안 지우고 잔 상태로 얘를 발랐었는데 진짜 그런 언제 그랬었냐는 듯이 이렇게 피부가 매끈하게 싹 커버가 되고 깐달걀처럼 그렇게 매끈하게 커버되는 느낌이라 되게 신기했던 제품이에요. 얘는 단점이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조금 두껍게 발린다는 것과 이 퍼프가 이런 데 바르기에는 되게 좋은데 코 옆에 이렇게 집어넣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실리콘 퍼프를 이렇게 빼고 손가락으로만 이용해서 얘를 이렇게 집어넣는데 그러면 또 손에 묻어요, 비쳐서. 아무튼 퍼프가 조금 별로였고 또 얘가 너무 뚱뚱해서 파우치에 넣고 다니기에 조금 부담스러운 거? 근데 사실 이거는 파우치에 넣고 다닐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한번 화장을 하면 수정을 안 해도 되니까. 밀착력이 좋은 편이긴 한데 그렇게 크게 막 미쳤다 이럴 정도도 아니었고 크게 뭐 밀착력이 별로다 이럴 정도도 아니었고 그냥 딱 무난무난한 정도였어요. 그래서 루나 프로테이스 커버 쿠션 같은 경우에는 모든 분들께 다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지성이신 분들은 얘가 매끈한 마무리이기 때문에 크게 불편함이 없을 것 같고 건성이신 분들도 얘가 좀 촉촉한 편이라고 해야 하나? 건조하거나 텁텁하지 않은 느낌이어서 크게 부담이 없을 것 같고 아 다만 가벼운 피부 표현을 원하시는 분들 아까 테이핑 쿠션처럼 나는 커버력 필요 없고 그냥 가벼웠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비추인데 그런 분들을 제외한 모든 분들께 진짜 너무너무 추천하고 싶은 그런 쿠션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준비해본 이렇게 세 가지 쿠션 리뷰는 여기서 끝이고요. 이세 가지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걸 고르라고 하면 저는 루나의 프로트렉스를 고를 것 같아요. 사실 클리오의 킬커버 쿠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 전에 기대를 너무 많이 해서 그랬는지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았어요. 그리고 에스쁘아의 테이핑 쿠션 같은 경우에는 가볍게 발리는 게 너무너무 좋았지만 커버력이 거의 없는 게 살짝 아쉬웠고 루나의 프로트렉스 커버 쿠션 같은 경우에는 전혀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매끈하게 발리고 커버력도 좋고 지속력도 좋아서 이세 가지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에요. 완벽한 커버력을 원하시는 또는 지성 피부 분들에게는 클리오의 킬커버 앰플 쿠션을 추천해드리고 싶고 가벼운 느낌의 베이스와 쿠션보다는 조금 더 파데같이 묽은 제형이 좋다. 나는 얼굴이 건조하다 하시는 분들께는 에스쁘아의 테이핑 쿠션을 매끈한 피부 표현, 그리고 완벽한 커버력, 완벽한 지속력 세 가지 모두 원하시는 분들께는 루나의 프로트렉스 커버 쿠션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촉촉한 타입의 쿠션으로 또 이런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제 영상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한번더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댓글도 하나씩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올게요. 안녕!